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로이드 역 앞에 푸드코트 앞에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. 그 이유가 오늘 저 제 고객과 함께 이 워크스루라고 그러죠. 완공을 앞둬서 사전 점검하는 그런 워크스루를 하고 나서 좀 출출해가지고 좀 뭐 푸틴이나 먹을까 했는데 개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아. 이게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지만 너무 따끈따끈한 속보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비 맞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아까 말씀드린 초역세권이죠. 이 로이드 역 역세권에 다들 렌탈 빌딩으로 생각했던 그 빌딩이 와우 스트라타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. 네, 이 시티 오브 버너비, 버너비 시와 개발사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 렌탈 빌딩으로 허가를 받았던 거를 다 분양을 하고 나머지 페이즈에 렌탈을 집어넣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해요. 와,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르면 진짜 뭐 한두 달 뒤에 분양을 하고 바로 입주 가능한 그런 빌딩입니다, 여러분. 37층 하이라이즈 262세대 원베드룸이 큽니다. 요즘 분양치고는 535스퀘어피트 정도에 시작한다고 하고요. 투베드룸이 거의 뭐 800스퀘어피트, 뭐 3베드룸이 900스퀘어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예, 당연히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. 분양이면서도 분양 같지 않고 리세일 같으면서도 뭐 전매 같고 이게 네 거 같으면서 내 거 같지 않고 네 거 같은 너 뭐 이런 거 같아요, 여러분.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이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. 렌탈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분양이라는 거. 와우.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말 이렇게 1대1 상담을 해서 어떤 유닛이 여러분께 적합한 투자 유닛인지 또 진짜 실거주 바로 입주 가능하니까요, 여러분. 바로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지금 비 맞고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죠?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바이. 렌탈 홈이라 써 있어. 뭐야, 미치. 네? 이게 뭐 진짜 속보예요, 속보. 렌탈 홈이라 써 있어, 아직도 말도 안 되게. 와우, 예. 네. 하여튼 뭐 진짜 안 되는 게 어딨어, 그치? 이저 시청과도 아주 잘 협업이 됐나 봅니다. 아이고, 어쨌든 이런 따끈따끈한 이런 추운 날에 한번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고자 네, 비 맞으면서 찍고 저희는 다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봬요. 고고고!